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은 강력한 바람, 우리를 멸할 수 있는 바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무엇일까? 저는 계속 고민을 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느낌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최고의 바람, 우리 가정을 죽일 수 있고 우리 민족, 우리 교회를 죽일 수 있는 바람이 무엇일까? 가장 강력한 바람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바람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마르크스 사상이고, 그리고 WCC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기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만든 사상입니다. 유물론과 무신론을 추종하는 이 공산주의는 유일하신 하나님 중심의 이 기독교하고 같은 하늘에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파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남한이 공산화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 예를 실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원 센터에서 지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책이 중요하더라고요. 공산주의 흑서인데 그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지난 70년 동안에 1억 명을 학살했습니다.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공격을 받을까봐 최소한 줄인 게 1억 명입니다. 구소련이 2천만 명 나오거든요. 사실 2천만 명이 아니에요. 중국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2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4만 명씩을 불러가지고 숙청시켰습니다. 하루에 몇만 명요? 4만 명씩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오쩌둥은 그가 있는 통치하는 그 기간, 짧은 기간 안에 6,500만 명을 숙청했어요. 이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기독교는 다 안에 들어가요. 100%. 캄보디아 폴포트도 200만 명을, 베트남도 100만 명을, 동국 공산권 정권도 여러분 100만 명 넘게, 그리고 아프리카는 1,5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거의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북한은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300만 명은 아사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하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바람을 피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머릿속에 종교를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첫째, 우리 공산주의의 대부인 마르크스는 1843년 독불 연보 발표한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의 논문에 이렇게 나와요. 종교에 대해서 그가 한 말입니다. 종교는 공공한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중한 세계의 감정이고 정신을 상실해버린 현실의 정신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를, 종교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그들과 같이 연배를 하고 공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공존, 연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하고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엥겔스도 동일한 얘기했습니다. 1848년에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 이해의 모든 영원한 진리, 모든 종교와 사상들을 새로운 토대 위에, 자기들이 만드는 새로운 토대 위에 구성하는 대신에 나머지 모든 건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또 중국으로 일어나가지고 모택동이가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닌은 그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사회주의와 종교라고 1905년에 그가 쓴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는 일종의 정신적인 싸그리의 술이다. 우리를 술 취한 사람, 정신병자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500년, 600년, 1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도 1967년 8월에 그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게 저 포스터입니다. 저 포스터 안에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강업 학원의 초반파 병단 제작한 포스터인데 그가 마오쩌둥이 직접 기술한 겁니다. 자산계급 사령부를 깨부수자! 자산계급 사령부는 어디냐면 첫째가 기독교입니다. 교회 그리고 부르주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 주사파에 대해서 왜 이 나라를 죽이는 바람이 나는 주사파 공산주의 WCC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들 물질주의 또 기복주의 모든 신학들 우리 영혼을 죽인 악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설교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공격을 해오는데 별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감당 못할 일들까지. 왜 갑자기 은행 우리 학교 대출했던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갚으라 그러진 않나. 그 밖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터지지 않나. 교회에 문제가 터지지 않나. 여러분 저한테 공격해서 제가 안 들리니까 이제 가족 공격하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죽어요. 우리가 나중에 무너지면 어차피 죽을 바에는 지금 싸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회개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바에는 여러분 죽음 배교하면 지옥 가요. 차라리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 강력한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서 모든 걸 살려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북한은 200만 명 죽였어요. 200만 명 죽이고 여러분 300만 명은 굶어 죽여 아사로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전쟁 때는요 이때 죽은 사람만 해도 사망자가 150만 명입니다. 부상자가 300만이 넘고요 1천만 명 이상이 여러분 우리는 이산가족으로 지금까지 가슴에 못을 박고 사랑하는 형제가 서로 보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공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공작, 저는 좌파운동을 했던 사람인지라 그들이 무슨 생각, 어떻게 하는 걸 그냥 한눈에 보여요. 그들의 이 통일전략전술부, 즉 통전부라 그럽니다. 북한의 지시가 오는데 특별히 남한의 모든 분야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종북 세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계에는 종교조가, 법조계에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언론계에서는 언론노조, 민언년,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경신년, 정치계는 수많은 사람들, 임, 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국방연구원에 들어가 있고 국정원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3대 투쟁이 있는데요. 3대 투쟁이 첫째는 뭐냐? 주한미군 물러가야 된다. 한미동맹 파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평화협정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투쟁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공안통치기구 해체해야 된다. 지금 다 해체됐어요 여러분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간첩 잡는 것이 없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양심수를 석방해라. 이 양심수는 누굽니까 지금? 그리고 세 번째 투쟁이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6.15 공동선언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주사파는 다른 게 아니에요. PD하고 또 달라요. 마르크스주의하고 또 NL 주사파는 또 다릅니다. 새롭게 전 세계에 가장 악하게 태어난 것이 NL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주한미군 물러가라. 그리고 국법법 철폐해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이런 단어 쓰면 그건 주사파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19살 때부터 억밀 수밖에 없었는데 이재명 씨가 소년병이 아니고 제가 알고 보니까 16살 때부터 소년병이었더만요. 다 여기 다 해당되더라고. 저를 가르쳐줬던 그 형님들이 다 이걸 여러분 벌써 이때가 언제냐 36년 7년 전에 이걸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36, 7년 전에 우리 형님들에게 배운 것, 누나들에게 배웠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뻔한 겁니다. 저는 파주에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우리 교회 없어질까 생각해, 아예 그냥. 교회 우리 없어진다? 우리는 그냥 집에서 뭘 준비하고, 가정에서 뭘 준비하고, 우리 싸우자! 어차피 우리 죽는다! 지금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다! 우리 믿음으로 나가자! 그럼 교회가 죽을까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 혁명, 3대 혁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경찰, 공안부, 공안을 해체하라! 해체 다 됐어요, 지금. 그리고 군부대, 군대를 약하게 해라. 그래서요, 저는 파주사기 때문에 그 책을 너무 잘 알아요. 전쟁을 하려면 앞에 일진이 있어야 됩니다. 일진이 전투병들이면 바로 뒤에는 보급부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합작, 같이 하나의 부부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뒤에 보급부대가 없어요. 그 기병대, 쉽게 말하면 기마부대, 이런 기계사단을요 다 내려앉혀버리고 해체버렸어요.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정원에 여러분 간첩 찾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경찰 안에 공안부가 해체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이 뭐냐면 이게 되면 보수 세력을 무너뜨려라. 보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재벌을 해체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수 세력이 지금 괴멸을 했습니다. 재벌은 지금 다 재벌 총치고 감옥에 안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죽었어요. 온통해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얼마나 공격당하고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현실입니다. 철책, 방어벽 다 무너졌어요. 저는 가봐요. 저는 파주 살기 때문에 대전차들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 여기서 터뜨려서 지연시킨 것들이 옛날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대인데 무너져버리고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적폐를 청산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감옥 갔습니다. 150명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요.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 세 사람이 원장들이 다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래요. 상황이. 거기에 야당 30인 그나마 뭔가 일하려고 하는 야당들 30인을 정치자금법으로 내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싸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차라리 1986학번입니다. 옛날처럼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지금 먹고만 살게 해주니까 이런 먹고 살면 되나요?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가 보십시오. 2년 동안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런 방구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우한콜라로. 이제는 그게 다 약발 떨어지니까 이제는 무엇으로요? 이제는 흰 고무신으로. 끊임없는 사기 끊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이 먹혔잖아요. 보니까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에다가 또 6년 지나서 2008년 광우병사 때 난 진짜 그거 소 먹으면 난 소를 그때 못 먹었거든요. 개척 한참 바빠가지고 소고기 먹으면 머리 슝슝슝슝 구멍 뚫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미국산 소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유모차 끌고 앞에 나가잖아요. 그들이 바로요 어릴 때부터 사상화 되었던 장애가 되었던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살죠? 결혼하니까 애가 나오죠? 그 애를 끌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요 세월호 사건을 참 이 세월호 말만 꺼내도 이제 잡혀가도록 이제 법을 만들어 법안을.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는요 최순실 2016년도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정말 탄핵되었어요.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침투했어요.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침투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침투합니다. 어디로?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교회로 침투합니다. 두 번째는 신학대학으로 침투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단체로 침투합니다. 교회는요, 특히 대형교회를 침투합니다. 안디옥교회 있어요. 이런 교회는. 이런 대형교회는 안디옥교회 들어와요. 처음에 너무 잘 섬겨. 너무 잘 식사 대접하고,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다가 집사되고요. 금방 권사 장, 안 집사되고 장로 돼요. 장로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딱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되고 난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그때부터는 사람 다 내 사람 만들어 놓고, 목사님, 특히 목사님 잡으면 돼요, 목사님.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아니면 그 가족. 조그마한 흠. 그들의 흠은 너무너무 많아요. 조그마한 흠을 갖고 늘어지고, 그, 항상, 그래서 어디로요? 언론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없으면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유인책도 있어요. 나 제가 정보를 입으세요. 유인책도. 목사님을 유인해가지고요, 여러분, 민기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2년 동안에 불의하고 거짓말이 이렇게 일어나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강력한 바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멈춰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제는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신학대학에 우리 장신들만 해도 학생들이 지금 저러고 있어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예배당에서요. 예배 드리면서 뒤에 보십시오. 친동성애, 우리 예장 통합지법에는 이 동성애는 2017년도는 2단으로 파명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이 총회법에 의해서 103회 총회 회기에서 기호 신앙 2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학생들이 장신대 앞에 학생들 신학교에서 저렇게 버젓하게 여러분 친동생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제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수들이 말도 못합니다. 말했다간 교수님들 밀고요. 오히려 교수들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파고드느냐. 다시 보여주시면 각종 기독교 단체로 파고듭니다. 특히 각 총회 중에서도 특히 신학교육부를 파고듭니다. 왜? 그게 종교적 교육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신학 종교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언론. 우리도 우리 총회 가보면요. 곳곳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 일입니다. 그걸 딱 그들 뒷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동일하게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미국 물러가라. 국가보안만 철폐해라. 그리고 연방제 만들어라. 항상 그리고 동일하게 합니다. 그걸 보고 주사파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총회 안에 각 교단의 총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는 모르고도 그러고 그들에게 알고도 당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면 더 억울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WCC 할 얘기 많죠. WNCK 할 얘기 참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어렵고 더 악한 거예요. 지금은 외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간첩들이 있었어요. 2015년에 합동측의 김아무개 목사는요,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겉은 기독교 이산가족 탈북자들의 돕고 인권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들은요, 겉으로는 신문사, 언론인 대표들이고, 그리고 편집국장이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들어와서, 실제로, 여러분, 간첩으로 판매 나와가지고 3년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처음에 4년, 항소해서 3년, 대법원까지 가도 3년, 실제로 한국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북한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갔다 와가지고요. 그리고 김정일 만나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 보십시오. 장군님 만세! 장군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저러고 충성맹세를 하진 않나. 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가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론중재법 반대한다고 참 하다 보니 또 이런 일도 하더라고 저들이요. 우리가 반대하는 거 또 달라요.
이런 일을 각종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행하고요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청년들이 기청아 강경마을 가가지고 강경마을 제주도에 여러분 해공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밑에 있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막히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 해공기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서 막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청년들이 하는 일입니다. 뒤에 배우가 누굽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이 바람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후손들은 무너지게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오히려 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WCC에서 마지막 하고 싶어요. 이 WCC는요 제가 계속 매주 화요일마다 교수님들 모시고 왜? 일을 악물고 둑을 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소련이 만든 여러분 WCC는요 공산주의들이 만든 거예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1953년 대한예수교 장로의 WCC 탈퇴 건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9년 전 그러니까 몇 년 전 그게 64년 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WCC 에큐메칼 운동은 공산주의에 많은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헝가리 피터 감독은 스탈린의 개인적 친구입니다. 그가 WCC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체코의 로베카는 모스크바의 평화선언, 항상 그들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굉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WCC 안에 들어와서 만들었습니다. 빅터 알버트 부츠스크, 예렌스크 소레레스, 발음하기도 힘드네. 40여 명이요, 우리 40여 명의 공산주의 대표자들이요, 어디로 들어왔느냐? WCC 안에 세계교회협의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중앙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WCC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김일성이와 함께 기독교를 아주 좋게, 아주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다 접수한 뒤에 다 죽였지 않습니까? 강양욱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WCC가 동일하게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댈까요? 그들 동성애를 안 한다고요? 2014년도 여러분 부산 백스코에서 동성애 부스를 만들고 아예 어떻게 해요? 동성애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랑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말은 그래요. 우리는 공산주의랑 상관없다 그래요. 그 안에 역사하면서 1948년 처음 만들 때에 1910년에 에딘버리에서 자기도 했던 것들 그걸 갖다 그대로 뭐냐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겠다. 오직 우리는 성경만 전하겠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전하겠다.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상이 어디로요? 강력한 바람, 이게 신말시주의. 여러분 이게 WCC 안에 들어가서 친동성애 짓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수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그래서 포용주의 다원화 만들어버리고 우리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영권이 없게 만들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명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1172명이 누구를 지원한다고요? 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38년 전부터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목사라면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은 나가세요. 이런 운동, 회개운동,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교회는 귀한 겁니다. 제가 싸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인간이란 게 당장 코앞에 먹고 마시고 목마르면 먹고 가족끼리 회식하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를 침투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사상을 주입했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교회까지 한국이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런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싸울 때마다 항상 가슴을 치면 나도 우리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현장에서 개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것을 외칩니다.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건 중요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몰라. 너무 가치 몰라. 마치 자녀들이 부모, 정말 부모의 소중함을 몰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서 세상 어렵게 살면서 부모님 등살이 컸구나.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악한 바람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산주의 바람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설교하고 이런 잔치 베풀면서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엄청 공격당합니다. 얼마나 공격당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얼굴이 미남인데 얼굴이 뭐라고요? 나 참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살 빠졌을 얼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통통하고 기도 안 하고 매달 먹고 놀러 치고 골프 치러 다니면요, 여러분 살쪄서요, 여러분 콜라겐이 풍부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쭈글쭈글이 안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 노 대표님이랑 목사 언제 오시냐고 도착한다고 그래서 좀 이야기 좀 나누자고 그러자고. 근데 제가 갑자기 다시 문자가 들었어요. 혹시 금식하냐고. 왜? 금식기도 많이 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교회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악한 강력한 세상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이 다 넘어갔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안 해요. 소수가 있을 때. 제가 이번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가지가 방법이라고 어제 여러분 프리센터에서 주사파에게서 각 방면에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외쳐야 된다. 외쳐야 돼요. 우리 장신대에 동성애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막을 길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발하고 그러니까. 세상법은 국가인권에 국가가 밀어주고 포괄을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아예 여성 가족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믿는데요. 딱 붙으니까 여러분 국가가요 정신이 없어. 오히려 그들을 학생편을 들어줘요. 우리는 성경 있고 맨정신 있는데도 아니에요. 그대로 그들의 편을 들으니까 얘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아예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퍼포먼스를 하고 그래요. 성경을 어기고 교회법을 어겨도 아무도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핏기 들고 외치고 여러분 장신대 문 앞에서 외치고 그리고 총회 100주년 기념 앞에서 총례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예장 합동 우리 예장 통합법이 성경의 법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 우리 교단 총회 법도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했다. 학교 학식도 그렇다. 그런데 학생들이 저런 학생들 대학 시켜라. 거기에 응원하는 교수들 전부 다 제명하라. 신학 교육부는 뭐하냐? 그 공천을 다 공천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모여가지고 조금 외쳤더니 여러분 그 학생들이 계속 동성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학하라. 졸업시키지 마라. 외쳤더니 이 조금 외쳤는데 그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우리는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들을 제명하라. 수업 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교수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피켓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리가 외치지 못합니까? 왜 거짓이 이렇게 큰소리를 칩니까?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래서 이 회개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로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외쳤더니 완전히 바퀴벌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열 명 핏개 들고 동생이 좋은 거라 인권 사랑, 공산 사상에 유물론 사상에 물들어서 그 얘기 있을 때에 옆에 있던 교수, 옆에 있던 학생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한 명 모이면 옆에 두 명이 핏개 들고 성경이 죄다! 핏개 들고 그들이 열 명 모이면 수명이 열 명 이상 없어. 안 해. 그러면 20, 30이 문 앞에 서서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저것은 죄다 하면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회개운동 왜 필요하냐? 바로 그거예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외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뭉쳐야 됩니다. 뭉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지금은. 지금은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내 감정, 싫은 감정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뭉치면서 합니다. 지금 흩어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후대를 키워서 그들이 또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그럼 회복될 줄 믿습니다.